자, 마지막 소식은 김재욱 씨가 준비하셨어요. 이후에서 사는 특별한 분들의 사연 준비하셨다고요? 네, 너무너무 특별합니다. 너무너무. 우리 동네에서 반짝반짝 블링블링 샬랄라한 정말 빛나는 스타들을 만나보는 시간, 우리 동네 별별 스타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취미의 바람난 아내를 찾아달라는 남편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주인공을 만나봤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우리 동네 별별 스타 지금 만나봅니다. 현장 포착을 위해 찾아간 곳에서 펼쳐진 댄스 타임. 어허, 좋다. 살랑살랑 몸을 흔드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호, 어? 반짝이는 의상과 함께 화려한 댄스 실력 뽐내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녀가 주인공인가요? 아, 이건 댄스 스포츠인데. 시선 집중, 한 몸에 받는 오늘의 주인공. 엄청난 실력자인가 본데요. 마돈나 돌고갈. 1년의 프리 마돈나, 이청자 할머니 춤바람 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할머니시라고요? 1년이시라고요? 네. 와, 너무 고맙다. 1년의 나이가 믿기지 않는 유연한 몸과 춤 실력. 할머니라 부르기 좀 죄송할 정도인데요. 이야. 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제 나이 당년 44년생 75세. 44년생? 44이 아니라 44년생. 그냥 이름도 아니고. 와, 44이 아닙니다. 75세입니다. 의심 많은 제작진 위해서 신분증까지 꺼내서 확인시켜 주시고요. 1944년 출생 만 74세 신화가 맞습니다. 야, 검증 완료. 시인은 전에 춤꾼입니다. 그건 정말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힘이 안 들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출 수 있는지. 이야, 프로 선수도 감탄할 정도의 실력자라는데요. 무려 라틴 아메리카 댄스 5종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신나는 차차차부터 분위기 있는 볼룸 댄스 삼바. 그리고 지루박 춤의 원조인 경쾌한 자이브는 주종목이라고 하네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 또 정열적인 스페인의 2살 연상케 하는 파소도 블레. 어허, 스페인에 와 있는 듯 하죠? 이것도 끝이 또 아니죠. 마지막으로 여성미를 강조한 쿠바의 전통춤 룸바까지 정말 퍼펙트합니다. 오, 춤 사이 보세요. 몸에서 엔돌핀이 돌면서 즐거움을 느끼면 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선생님이 원칙 가르쳐주는 거를 같이 플러스하면 되게 즐겁고 정말 황홀해요. 주 3회 1시간씩 꾸준히 춤 연습을 한 지 무려 16년. 자연스럽게 몸에 탄력도 생겼대요. 오, 건강도 더해 줄것 같아요. 제가 이 70대에 이런 몸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지금 봤어, 지금. 철연이 같지 않나요? 철연요? 아이를 못 자는 뒤태 보시겠어요? 철연도 울고 갑니다. 철연 울었어. 철연 울고 갔어. 눈물 나겠죠, 철연도. 유연성도, 근력도 평균 이상이고요. 70대가 아닌 20대와 겨뤄도 정말 소색없겠죠. 눈빛 보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정답. 땡큐. 다 할 수 있다. 남도 하는데. 압력. 정말 옳은 말씀이십니다. 어? 끝났나요? 먼저 가겠습니다. 활기차겠죠? 오늘은 특별한 강습이 있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왠지 얼굴에 긴장이 안 나는데요. 이럴 뿐이 아닌데 뭔가 긴장긴장합니다. 평소에 자신만만하던 모습과 달리 뾰라롱하고 겸손한 수줍은 소녀가 된 이청자 할머니. 왜 그럴까요? 뭔가 이분 외국인 강사? 네. 바로 세계적인 댄스 스포츠 선수 마리카 도사리스의 1대1 강습을 받는 날이에요. 그런 날이죠. 시범을 보여주고요. 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배움에 임하는 이청자 할머니. 열정 하나는 타의 추종을 보러 하죠. 만족하는 선생님도 만족하는 눈치죠. It's amazing what she's doing for her age. She's very enthusiastic and she has a lot of energy. And yeah, she's very, very sweet. Very sweet. 내년 5월에는 프로 대회도 출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넘치는 에너지를 지닌 이청자 할머니의 도전은 정말 끝이 없군요. 대단하십니다.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좋죠. 제가 또 오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이제 딸하고 같이 행복하게 살지. 가족을 행복하게 해준 흥겨운 춤바람 이청자 할머니, 아니 이청자 아가씨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